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문통이 역시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3월 4일에 사퇴를 했는데 60일 만에 두 달 고심 끝에 김오수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제 박범계가요 오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통에게 차기 총장 후보로 김오수 임명을 제청을 했고요. 이거는 이미 청와대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박범계가 이제 뭐 형식적 절차죠. 그 이제 본인이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 그리고 어제 박범계의 제청을 받고 문통은 그 즉석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예. 이 보니까요 김오수는 다 아시겠지만 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0기 요번에 추천된 4명의 후보자 중에 연수원 기수가 제일 높고요. 윤석열 총장이 23기니까요. 전임 총장보다 높은 기수의 총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오수는 그간 검찰 내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내고 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서 장관 세 사람을 모셨죠.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이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월광 소나타의 박경미가요.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안정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킨다는 거는요. 이성윤을 중앙지검장에 그냥 스테이 유임시키겠다. 저는 뭐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이 부당성,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김오수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인지, 김오수 공략 포인트, 김오수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제가 포인트를 추려봤더니 무려 일곱 개나 아주 김오수를 뼈아프게 공격할 수 있는 이 공략 포인트가 발견이 됐다 해서 그 일곱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위원 제청도 못 받은 인간이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김오수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초기에 이제 그 법무차관을 나와서 그래서 문재인이 문통이 이 김오수를 여기저기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얘기도 나왔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얘기도 나왔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요. 그것도 업무의 독립성 때문에 임기 4년이 보장돼 있고요. 감사위원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에요. 굉장히 요직인데 근데 감사위원도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제청권은 감사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오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최재형 원장에게 두 번이나 좀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재형 원장은 두 번 다 노했어요. 노한 사유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 감사원 업무는 무엇보다도 검찰과 똑같습니다.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것이 반드시 기본에 깔려야 됩니다. 그런데 김오수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에서 의심된다.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청와대의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제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 제청도 못 받은 인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최재형은 제청을 거부했는데 박범계는 제청을 청와대에서 시켰겠죠. 김오수 제청하라고. 그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검찰총장은요, 솔직히 감사원장이 있고 그 복수의 감사위원이 있는데 이 감사위원들, 감사위원 한 명보다 검찰총장의 무게감은 확실히 다른 건 다르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수의 감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도 예, 임명 제청되기가 힘들었던 이런 사람이 검찰 조직의 검찰의 수장으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제청도 못 받은 놈이 예, 그거 탈락한 인간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공략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도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에요. 피의자 신분. 아, 그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 2019년 3월인가요? 그때 이 김원수가 법무부 차관이었고요. 아, 법무부 차관이었고요. 그때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 아마 그 박상기 때 직접 보고하는데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김호수가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김호수가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이제 불법적인 출국 금지라는 걸 알고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김호수 역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성윤 그 이제 기소 여부 5월 10일에 정해지죠. 5월 10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거 뭐 정해진다기보다도 거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론이 나오면 아마도 뭐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제 그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수의 법적인 정확한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피의자. 그래서 이 피의자 총장이다. 아, 그래서 검찰, 법무부 장관은 이제 헤드록 사건 때문에 재판받고 있죠. 피고인이요. 피고인 장관에 법무부 차관은 그 택시기사 폭행 때문에 또 조사받고 있죠. 피의자 법무 차관에 아, 또 이 피의자 검찰 총장에 또 조만간 피고인이 될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지금 완전히 피고인 피의자 라인업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피의자 총장 후보다. 첫 번째 감사위원 그 제청도 감사위원 탈락. 두 번째가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9명의 위원들이 13명의 후보를 두고 다 13번의 투표를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9명 중에 7표를 받은 조남관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 1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2위로 올라갔고요. 1차 투표에서 2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투표에서 또 2명을 추리는데 그때도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먼저 올라갔고요. 이 김호수는 꼬레비를 했어요. 꼴찌 후보입니다. 꼴찌 후보. 아마 그 9명 중에 4표 정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꼴찌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순위를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몇 표 받았는지도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거 뭐 그 몇 표 받은 그 순서대로 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유독 보면 그 꼴찌 후보를 뽑았다. 그래서 꼴찌 후보다. 이게 세 번째 공략 포인트고요. 실제 그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김호수 그 후보별 후보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토론하는데 이 검찰 조직을 좀 떠나 있었고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김호수의 단점을 지적하는 코멘트는 나왔지만 김호수의 장점을 지적하는 코멘트는 나온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략 포인트가 뭐냐면요. 받아쓰기 검사입니다. 받아쓰기 검사예요. 뭐냐 하면요. 김호수가 2019년 10월, 이제 조국이 임명됐다가 결국 한 달 만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낙마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해, 그, 2020년 1월 초에 추미애가 취임하기까지 한 두 달여 법무장관 직무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달여 동안에. 예. 근데 그 당시에 문통이 김호수 법무장관 직무 대행하고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면 보고를 받았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는데 그때 문통이 하는 말을 그 앞에서 받아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언론에 다 공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김오수에 대해서는 받아쓰기 검사다. 검사가 말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 처리에 나가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한다고 그냥 뭐 비서처럼 그걸 쫙 열심히 그냥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이 받아쓰기 검사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공략 포인트는 뭐가 되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방탄총장이다. 방탄총장이다. 정권 방탄검사, 총장이다.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주당 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오수를 지명한 것은 이 정권 말기에 정권에 대한 보복성 검찰 수사 가능성을 차단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하면서요. 그래서 김오수를 또 앉힌 거는 또 중앙지검장의 그 중앙지검장이 사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앉히려는 그런 것 같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역대 그 임기 말 검찰을 보면요. 이제 그 죽은 권력은 아니죠. 그런데 임기 말이 되면서 이제 힘이 빠져가는 권력, 하산길에 있는 권력에 대한 권력 수사를 합니다. 보면 그래도 YS도 아들 현철 씨가 잡혀가고 뭐 한보 사건 터지고 뭐 등등. 그 다음에 DJ도 그 홍삼 트리오 세 명의 아들이 다 뭐 가고 뭐 최규성 게이트 같은 거 터지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말에 또 이명박 정권 말에 보면 그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권 말에는 그 권력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걸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탄 검찰총장 아니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공략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에 버티고 있고 심재철이 남부지검장에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 군 탈영 의혹 그거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이 동부지검장에 버티고 있고요. 대검 내부에는 반부패 강력부장이 신성식이고 공공수사부장이 이정현이고 형사부장이 이정권인데 다 친정권 검사다.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에 이제 완전히 총장까지도 이제 친정권 방탄 검사. 그러니까 정권 호의, 정권 호의를 위한 방탄 검찰총장이다 하는 게 이제 다섯 번째 공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조직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29일 그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릴 때 이종엽 변협 회장이 그 출석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조직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성윤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웬고 하냐면요. 이성윤이요.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네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거부를 하고 이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해야 된다. 이래놓고요. 또 이제 막판에는 이제 본인이 기습 출석을 하고 조사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을 들어보자 수사심의위원회 이걸 또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엽 변협 회장이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오수도 그런 점에서는 50번 100번 난영 난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오수도 그 2019년 3월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인데 보고 라인에 있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원지검에서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을 했어요. 불응을 하다가 자신이 이제 이 국민천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 올라가고 검증동의서도 쓰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윤의 행태나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게 이성윤과 김오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불신, 자기 조직을 불신하는 자의 이성윤만 있는 게 아니라 김오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을사이적인데요. 을사오적이 아니고 을사이적인데 이제 2019년 재작년이 이제 그 을사년이래갖고 이제 을사이적이 된 건데 뭐냐면 그때 조국 그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었던 그때 그때 그 김오수가 법무차관이었는데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성윤하고 작당을 해갔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밑에 그 차장검사 강남일 차장검사에게 연락을 해갖고 윤석열 총장을 요 조국 수사라인에서 제껴버리자. 아, 제끼고 별도 윤석열이 통제할 수 없는 지휘할 수 없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이렇게 대검의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에게 제안을 하면서 엄청난 내부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내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 김오수와 이성윤은 2019년이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을사이적이다. 을사이적이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공략 포인트는 을사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7대 공략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 번째, 감사위원 탈락한 인간이 어떻게 검찰총장 되느냐. 두 번째, 피의자다. 세 번째, 네 명의 추천 후보 중에서 꼴찌 후보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대통령이 부르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에는 받아쓰기 검사다. 다섯 번째, 정권 말 권력수사 못하도록 한 방탄총장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환 통보를 받고도 그 출석에 불응하고 조직을 불신한 그런 자다. 일곱 번째, 을사이적이다. 이렇게 일곱 개의 공략 포인트가 있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분발해야 될 거는 김오수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도덕적 흠결 이런 거 해갖고요. 어차피 뭐 야당이 동의 안 해도 뭐 문재인이 임명 강행할 거니까 그렇지만 도덕적 그 흠결을 최대한 많이 파헤쳐내는 게 앞으로 야당에 안겨진 숙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